넙덜리기로 첫 득점. 서현민 선수 잘하죠. 네. 이번에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리더를 이제 맡게 됐잖아요. 네네. 서현민 선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김기영 위원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잘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학교로 가면 돌아오질 못하거든요. 아, 예. 네. 빨리 오셔야죠. 뭐, 좀 전학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교 저랑 잘 안 맞아요. 원래 이게 대기만성이라고요. 네. 네. 좀 이렇게 여유있게 오신 분들이 네. 훨씬 더 나중에 더 잘합니다. 아니, 공이 잘 안 되면 해설로 눌러 앉으셔도 돼요. 확실히 그 아픔이 있었던 이 돌아온 선수들이 확실히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강해지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네. 소가리를 많이 하고 오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맞아요. 자, 서현민 선수도 그렇다면 이번 시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같은 입장에 잠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사실 이렇게 좋은 케이스들이 나와야 계속 따라오겠죠? 그렇죠. 아, 두 공이 또 모였는데요. 좋은 찬스가 이어지고 있네요. 루피 체넷 뱅크샷. 득점. 아, 좋습니다. 뱅크샷. 터트리는 루피 채널. 아, 이 루피 채널 선수가 사실 원래 잘했던 선수입니다만. 네. 뭐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은 몰랐잖아요. 네. 첫 해부터. 첫 해지만 네네. 5년을 준비했습니다. 예. 워낙 적응력이 뛰어나네요. 네. 네. 부드럽게 득점 성공. 연속 득점 좋습니다. 체넷 선수의 스타일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자, 뭐 조금 거친 면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투르키 선수들이 상당히 절제된 그런 샷들, 정교한 샷들을 많이 구사를 하는 편인데 거기에 반해서 체넷 선수는 거기에 예, 약간 미치지 못해요. 하지만 거칠지만 득점력에는 또 탁월한 그런 또 재능이 있습니다. 네. 자, 항상 트루키에 쪽에서 이 랭킹은 상위권을 유지를 했었고, 뭐 랭킹 2등 안에 들어서 세계 팀 선수권 대회 출전도 많이 했죠. 좀 투박하지만 그래도 트루키의 선수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충복 선수. 네. 프로에 입문하기 전에도 이 대한민국 당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렇죠. 네. 김혜기 선수와 맞습니다. 그 월드컵 결승전 경기에서 네. 한참 앞서가다가 이제 김혜기 선수한테 역전을 당했거든요. 네. 그 뭐 동영상이 있거든요. 네네. 넌 나에게 굴욕감을 줬어. 뭐. 그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역전을 시킨. 그 김혜기 선수 끝나고 나서 아주 포효를 했던 예. 아주 대단한 기록이 있는데 바로 그 장본인이었어요. 김혜기 선수를 돋보이게 한 선수군요. 본인에게는 흑역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그 경기를 통해서 또 본인이 또 한 단계 성장을 했을 거예요. 예. 네. 혀를 낼랭거리면서 좀 특이한 예, 동작을 보여주네요. 레페스 선수도 이렇게 혀를 내미는 동작이 많은데. 네, 예비 스트로크를 네. 할 때 뭔가 있습니다. 예. 뱅크샷 성공하는 서현민 선수입니다. 우리 서현민 선수가 참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 동안에 우승한 이후에 약간 주춤한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정말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정말. 점수는 5대 3.
직접 쳤네요. 조금 두꺼웠습니다. 네. 미스가 나오면서 더 득점을 하지 못하는군요. 테네스는 옆돌리기로 갑니다. 아, 네. 좋아, 네. 살짝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서현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루피첼의 선수가 지금 기세가 좋기 때문에 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실수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상대가 너무 잘 치고 나가면 나는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네. 같이 잘 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당구 경기가. 당구가 늘 좀 예민한 선수도 있고 또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네, 네. 어떤 승부처가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사실 이거를 잘 이겨내는 선수들이 잘 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좀 뭐 집중을 더 잘하고. 네, 저도 약간 예민한 편에 속하거든요. 네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혼나겠지만 와이프한테 PBA에서 1호로 징계를 받은 사람. 징계를 받았어요. 네. 예. 뭐 사연이 있어서. 네.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좀 PBA 매뉴얼이 좀 된 것 같고. 네. 뭐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그래서 좀 그때 이후로 조금 저 나름대로 성숙해진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브라보! 득점 성공. 체내 선수는 뭐 이 선수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기혁 위원이 PBA에 굉장히 많은 걸 남기셨군요. 네, 제 매뉴얼을 많이 남겨놨어요. 이런 매뉴얼, 저런 매뉴얼. 네, 제가 참 조직이 발전하는 데 일조를 하셨군요. 네. 이바지를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아, 이거 다시 돌아오셔야죠, 빨리. 다 고쳐놨으니까 빨리 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수 있을까요? 자, 좋습니다. 최 선수는 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이충복 리더 편안하게 네. 보고 있습니다. 속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충복 리더는 이제는 나만 잘하면 되겠다. 금방 이렇게 되면 상대 네. 이게 동료들이 잘해주면 그렇죠. 본인도 언젠가는 힘이 되죠. 네, 금방 풀리겠죠. 그리고 투어에 적응이 좀 안 돼서 좀 답답한 그런. 신입생들이 분명 있을 텐데 네. 팀 리그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겠죠. 뭐 이런 경기를 또 많이 해보고 동료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분리가 확실하게 만들어냈고 네 좋습니다. 루피첸의 선수는 5득점 10점에 올라섰습니다. 매치 포인트네요. 예. 아, 서현민 선수가 좀 오래 앉았다가 나왔군요. 자 오래간만에 자, 7세트까지 가지 않는 그런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사실 1라운드 때 4대 3 경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만큼 아주 치열한데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체넷 선수 하이언 위너스가 상당히 기세가 무섭습니다. 정말 타임아웃. 하이언 리조트의 뭐 프런트가 일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선수 드래프트도 잘했고 근데 승점이 지금 세트에서 이기면 승점이 3점이 되기 때문에 네. 자 하이원 리조 팀이 위너스가 랭킹이 쭉 올라갑니다. 네. 네. 3점 따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네 경기째 네. 승점이 7점이 돼버리면 네. 크라운에트 라온과 동률이 돼요. 네, 공동 1등으로 올라섭니다. 루피 체넷 1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기를 잰다는 것은 세워치기인가요, 지금? 자, 세워치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네. 가는 스피드, 타격을 이용해서 세워치기.
벤치타임 아웃 이후에 공격을 했었던 루피 체넷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죠. 벤치 타임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바로 직전에 작전 타임이 딱 맞아 들어가면 리더로서 정말 뿌듯하지 않아요? 아, 정말 좋죠. 네, 짜릿하죠. 네, 수행을 잘 해줬을 때 또 카메라 저를 비춰주지 않습니까? 예. 또 성공을 하면은. 아, 그러게요. 네. 네. 그럴 때 아, 주인공이 되죠. 맞아요. 카메라를 안 본 척. 네네. 네, 그런 표정을 좀 연습을 하거든요. 아. 또 따로 연습을 네. 하시는군요. 해설할 때도 그런 짜릿함이 가끔 느껴져요. 네. 저 공을 선택해서 저렇게 치면 저 키스 나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딱 키스가 나버리면 맞습니다. 네. 또 그런 비슷한 짜릿함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 전혀 다른 선택으로 갔을 때는 와. 오! 네. 이게 웬일입니까? 맞았는데 분리각이 생겨버렸습니다. 예. 오늘 이상대 선수도 그랬습니다만 서현민 선수도 예, 뭐 들어갈 듯하면서도 저런 공들이 너무 많아요. 아, 아깝습니다. 이거 정말 비용이네요. 예. 아, 오늘은 웰맥 피닉스에게 운이 없습니다. 체넷 마무리 횡단. 자, 마무리가 됐어요. 됐습니다. 네. 네. 자, 이러면서 공동 1등으로 올라서는 예. 하나원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아, 정말 강하네요. 하이원 위너스가 승점 이제 4점에서 7점으로 올라가게 되는군요. 네. 2승 2패지만 공동 1등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하이원 리저트가 어제 경기에서 블론 리저트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그 여파가 오늘 좀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전혀 없군요. 아, 이 중공 리더. 예. 계속 웃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웃으면 뭐, 복이 옵니다. 네, 나머지 팀들이 네 번째 경기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현재까지는 공동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게임이 잘 풀렸다는 말이죠. 계속 웃고 있다는 예. 저는 루피 체넷이 마지막 마무리 아주 잘해줬고요. 이충복 선수 상당히 좋아하면서 하이온 리조트에게 승점 3점을 안겨줍니다. 선수들의 분위기도 참 좋고요.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 또 이적해온 선수,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온 선수들도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마즈가 한 게임도 못 나왔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네, 7세트에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딱 한 세트였었는데 나오질 못했습니다. 네. 환호하고 있는 하이온 리조트 하이온 위너스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4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2승 2패 그리고 웰맥 피닉스는 1승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이온 위너스가 말 그대로 정말 위너스가 됐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구성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루피 체넷, 용현지, 이미래 선수 상당히 잘해준 오늘 경기였습니다. 하이원 리조트가 승점 4점에서 이제 7점을 보태면서 공동 1위로 올라가는 경기였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3-24 1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용철 해설위원, 또 김기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